어떤 분이 500에 40 안쪽으로 신대방역 한 300m 안쪽 집들 몇 개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거 몇개 찍고 있거든요. 근데 요 가격으로는 300m 안쪽으로는 지상층이 없습니다. 거의 힘듭니다. 반지하고 지금 보는 집도 500에 34에 6만 원 관리비 포함 40입니다. 지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방을 딱 봐도 크지는 않죠. 방이 작아요. 그래서 여기 원래 책상 자리였는데 책상을 빼고 한 거를 둔것 같네요. 여기서 저기까지가 2m 4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입니다. 이건 줌을 아무리 당겨도 넓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여기는 역하고 100m가 되려나?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구로디지털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. 나 이제 출발한다? 그럼 그때 집에서 나가도 신대방역에서 지하철을 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 광고를 보고 아 여기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역 10분, 15분 집들을 아이 정도를 역에서 한 3분 거리, 5분 거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월세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최소한 올려야 가능합니다. 그만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화장실은 좀 작고 화장실에 창문은 있네요. 그래서 관리비 500에 34에 관리비 6으로 깔끔하고 역에서 10분 가도 이 정도 신축급이면 500에 관리비 포함 40 받는 집들도 많아요. 그런 집들 보다가 이집 보면 그래 여기라도 가까우니까 여기 하자 이러는 거고 아 나는 더 멀어야겠다 멀어도 된다 하신 분들에게는 여기는 좀 제가 봐도 좀 작죠. 근데 무조건 가까운 집을 보여달라 하면 뭐 보여줘야지 어떡해요. 그러니까 짐이 적은 분들 이 옷장 하나와 행거에 다 짐이 끝나는 분들 여기 침대를 안 쓰는 분들 침대를 쓰면 안 되는 게 침대가 들어가요 충분히 침대는 2m 60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근데 침대를 매트리스만 넣는다 하더라도 요 책상까지는 올거 아니에요. 그럼 빨래는 어디다 놓을 것이에요? 빨래 여기 넣으면 옷장 안 열려요. 냉장고도 안 열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방 크기는 빨래를 막 이제 복도에 계단에 옥상에 이렇게 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날마다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생활 그 패턴이나 습관이나 뭐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역에서 무조건 가깝고 깔끔한 집. 그럼 월세는 딱 정해져 있고. 근데 방은 작아도 상관없어. 잠만 자.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죠. 근데 내가 집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짐도 좀 있다 하신 분들에게는 좀 그렇죠. 아무튼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올려달라고 하신 분 때문에 사실 그것만 온건 아니에요. 그말 때문에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